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첫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 거는 제가 바로 이 현대자동차 SUV 라인에서 가장 많이 팔린 탑3, 바로 산타페, 코나, 투싼의 8월 달에 할인 조건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제가 유튜브 구독자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요거 좀 쪽팔리긴 한데, 네, 제가 이제 네이버 TV에서도 이제 자동차 견적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구독자가 지금 180명이 조금 넘었는데요. 아, 제가 300명을 만들려고 정말,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한 14,000명 되는데, 1%만 좀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1%만. 140명만. 그래서, 제그 네이버 TV 구독자가 좀 300명이 좀 넘을 수 있도록. 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이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이게 로그인 상태, 로그인이 돼야 됩니다. 로그인 상태에서 첫사람을 치시면은 웹사이트에 첫 번째 첫사람 유튜브가 뜨고, 두 번째 첫사람 TV 자동차 실시간 견적, 이게 네이버 TV거든요. 요거를 이제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셔도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너무나도 저희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정말 좀 제가 이제 잡다한 정말 좀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시간이 되신다면 네, 꼭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 영상에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버벅대지만,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파이팅! 우선은 현대자동차 SUV 라인 탑3의 7월달 기준 판매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언제나 산타페. 그래서 7,393대. 그래서 전체 3위를 했고요. 2등은 의외로 코나입니다. 코나가 3,187대를 해서 전체 7위를 했고요. 그리고 3등은 투싼 3,183대. 그래서 코나하고 몇대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전체 8위를 했는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것 같습니다. 왜? 팰리세이드가 어디 갔느냐? 아마도 팰리세이드가 7월달 판매 순위에서 이제 빠진 것은, 지금 판매할 수 있는 이 생산 대수가 이제 정해져 있고, 또 파업 같은 걸로 인해서 지금 요렇게 그 판매 순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장 많이 팔린 산타페 8월 달에 할인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쿨 서머 페스타 3% 할인이 들어가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6월 이전 생산분의 하나고, 요게 이제 한정 물량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물량이 이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8월 달에 산타페를 좀 싸게 사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월 초에 이 대리점을 방문하셔가지고 나에게 맞는 트림, 또 나에게 맞는 옵션이 있는 차량이 있다면 그거를 잡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블루 멤버스 포인트 선생 40만 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 자동차를 사면 미리 포인트를 주는 게 있습니다. 포인트를 주는 게 있는데, 요거를 미리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현대 자동차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고, 재구매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해당 사항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받을 포인트를 미리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NCSI 1위 기념으로 또 20만 원의 할인 혜택이 들어가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계약을 하고, 8월 달에 출고를 때려야지 요 2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적으로 약간 촉박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소세 인하 기념 노후차량이 30만 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7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 최초 등록일 기준이고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직구매 한정을 하고, 뭐 신차로 구매를 했던, 중고차로 구매를 했던, 다른 브랜드 차량을 구매했던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0만 구프랜드 1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한달 전에 미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달 전에 특정 딜러분에게 등록을 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그분에게서 차를 구매하면 1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고 할인 같은 경우는 50만 원인데, 요거는 4월 이전 생산분의 하나고요. 그리고 전시차가 20만 원이고, 현대카드 세이브오토가 30만 원인데, 요거는 미리 할인을 받고 나중에 카드를 쓰면서 포인트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순수한 할인 조건이 아니고요. 이렇게 8월 달에 산타페 할인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코나의 8월 달에 할인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등수에서 밀렸는데, 7월 달 판매량은 2등으로 치고 올라와서 약간 좀 의아스럽긴 한데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쿨 서머 페스타라고 해서 3% 할인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6월이전 생산분이고 요 산타페하고 동일하게 한정 물량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 달에 좀 코나를 좀 싸게 사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월초에 대리점을 방문하셔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트림, 본인에게 맞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 있다면 요걸 잡으시는 게 현명하다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밸류 플러스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환불금 지원, 또 메인터너스 환불, 또 잠가 보장의 환불인데 일반적인 환불 제도보다 약간 좀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밸류 플러스를 선택을 하면은 그 꿀, 아 죄송합니다. 꿀? 꿀? 죄송합니다. 쿨 서머 페스타하고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쿨 서머 페스타 3%가 상당히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 멤버스 포인트 선생은 25만 포인트까지 미리 쓸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NC SI 1위 기념 할인 20만원, 그리고 개소세 인하 기념 노후차례 30만원, 그리고 이제 웰컴해시 패밀리가 있는데 요게 이제 2대에 20, 3대에 30, 4대에 50만원인데 요거는 직계 좀비속 및 배우자 중에서 이 현대차 신차만 해당이 됩니다. 중고차 해당 사항이 없고요. 신차 구매 이력이 있는 2030 세대. 그래서 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해당 사항이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요즘에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연령을 좀 올려서 뭐2050 세대까지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한 대, 어머니가 한 대, 본인이 예를 들어 다섯 대를 구매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본인의 구매 횟수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총 3대로 인정을 해줘서 30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0만 구프랜드가 10만 원이고 재고 할인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인데 요거는 4월 이전 생산, 그리고 전시차는 20만 원,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는 30만 원까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8월 달에 코나의 할인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많이 팔린 투싼의 8월 달에 할인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투싼은 좀 아쉬운 게 약간 좀 배짱 영업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산타페, 코나에 비해서 할인 조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좀 불만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금융 프로모션 밸류 플러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루 멤버스 포인트 선사용 40만 원, 그리고 이제 개소세 인하 기념 노후차례 30, 그리고 웰컴 앤시 패밀리 2대 20, 3대 30, 4대 5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200만 구프랜드가 10만 원, 그리고 전시차가 20만 원, 그리고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는 30만 원까지 이용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NCSI 1위 기념 할인 20만 원, 요게 산타페에서도 적용이 되고 코나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투싼에서 또 빠졌어요. 그래서 투싼의 8월의 할인 조건은 상당히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약간 배짱 영업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투싼의 8월에 할인 조건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네. 네, 보너스 영상으로 순위에는 없었지만은 상당히 인기가 많은 팰리세이드의 8월 달에 할인 조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소 6개월, 또 최장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아주 베스트셀러죠. 베스트셀러. 그래서 첫 번째는 블루 멤버스 포인트 선사용 40만 원, 그리고 200만 구프랜드 10만 원, 전시차 20만 원, 현대카드 세이브 30만 원 또는 50만 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할인 조건은 아직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현대 자동차 SUV 라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산타페, 코나, 투싼의 8월 달에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산타페하고 코나가 상당히 조건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쿨 서머 페스타 이3% 할인을 받는다면은 상당히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나 이제 뭐 투싼도 그렇고 또 팰리세이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산타페나 코나에 비해서는 조건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포복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이아가라 폭포사가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이 나가면은 오른쪽 하단 밑에 구독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은 차싸남이라는 제 채널이 나옵니다. 차싸남. 그리고 홍길동 구름 위에 이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저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외제차는 안 해주나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별로 뭐 현대, 기아, 르노 이렇게 정리해놨고 또 외제차 목록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편안하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 사심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이팅!